자,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点赞, 收藏, 谢谢. 중국 유학에서 일단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. 한국 사람이 중국에 유학 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. 한국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예요. 유학을 간 목적이 뭐예요? 공부하러 간 거 아니야.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유학생들 대부분이 외로우니까 유학생들끼리 3, 4, 5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같이 수업 갔다가 수업 끝나면 같이 밥 먹고 밥 먹다 보면 또 뭐 어때? 적적하잖아. 그럼 또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가고 술 한잔 먹으면 또 어때? 시동 걸리잖아. 그럼 새벽까지 먹다가 아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아 좋지. 아 그런데 술 그렇게 늦게까지 마시면 어떡해? 아 그 다음날 수업 다 빵꾸 나고 학교 못 가고 아 그러다가 또 연락해. 잘 들어갔어? 잘 들어갔어? 이러다가 해장이나 하러 갈까? 아 그럼 또 해장 가고 해장 하다가 해장은 역시 해장 술이지 이러면서 해장 술 한잔 하다가 또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아 그 다음날 또 수업 못 가고 이런 한국 유학생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. 나는 그 사람들이 유학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중국에 술을 먹으러 왔는지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. 아 그런 유학생들은 엄청 많습니다. 그런데 진짜 중국어가 빨리 늘었고 중국어를 정말 잘했던 그런 친구들은 딱 한국 애들이랑 잘 안 놀아요. 막 수업 끝나면 각자 가고 수업 끝나면 각자 가가지고 이제 그냥 중국 친구 있잖아. 그 현지 친구. 현지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맨날 그 현지 친구랑 같이 막 이렇게 섞여 다녀. 중국어 금방금방 늘지. 물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거 하면 안 됐어. 중국 유학 가면 아 유학생들 꼭 유학생 티를 내. 한국인들이 그래도 옷을 잘 입고 다니잖아요. 한국인이 아마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을 거예요. 제일 깨끗하고 외모에 치장 제일 많이 하고 옷 제일 잘 입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야. 한국 사람들이 제일 짱이에요 진짜. 그런데 그 짓을 그대로 중국 가서 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복장이 되게 튀어요. 중국 사람들은 그냥 되게 막 그냥 어두컴컴하게 그냥 뭐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 그렇게 다니거든.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튀고 막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그 되게 꼴보기 싫거든. 어디 가서 막 사기나 당하고 어디 가서 막 덤탱이가 쓰고 다니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요. 그 되게 비호감 돼. 근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라 하잖아. 중국에서 어떤 인식인지 알아요? 중국에서는 뭐 어느 가게를 가든 뭐 어디 뭐 쇼핑 뭐 이런 데 있잖아. 거기 가도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막 옛날 같으면 한국 사람이 오면 막 아유 한국 손님 왔다면서 막 이렇게 막 좋게 막 환영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 가잖아? 별로 그렇게 막 상관 안 해. 왜냐? 아 요즘 한국 사람 돈 없어. 이게 인식이거든. 아 요즘 한국 사람들 돈 없어.